안녕하세요. 갈비가 내린 날 운치 있는 산책을 하다 만난 반가운 손님, 기분 내려고 삼겹살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반가운 손님은 바로 까마중인데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리고 가끔 생각나는 열매인데 바로 동네 근처에서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삼겹살 와인 조림에 장식도 하고 먹어보기로 했어요. 비 오는 날 만난 까마중, 잠깐 같이 감상하고 넘어가요. 이게 바로 까마중인데 포도같이 생겨서 어렸을 때 자주 따먹었죠. 발견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지금은 이 열매가 약초계에서 건강에 만능인 열매로 인정합니다. 까만색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블루베리 60배 효과예요. 별로 달지 않아서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오리와 비슷한데 덜 달아요. 잘 익은 것만 먹되 많이 먹으면 약간 독성이 있어 입술이 부을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안타깝게도 귀한 열매인 줄 모르고 잡초 취급하여 베어내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도 이만큼 따왔어요. 이제 만들 재료부터 보실게요.
이렇게 보쌈보다 빠르게 와인조림 완성입니다. 맛은 어떨지 궁금해요. 파채를 올려 먹어볼게요. 삼겹살이라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와인과 베리 소스로 향긋해요. 이번엔 쌈에 싸서 먹어볼게요. 전혀 느끼하지 않고 쫄깃하고 향긋한 맛으로 기분이 상쾌해요. 이번엔 귤 위에 고기와 까마중 얹어 먹어볼게요. 향긋하고 입에서 까마중이 톡 터지는 맛까지 즐겁습니다. 구슬 같죠? 까마중 귀한 식재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좋을 듯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여행 영상에서 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